열 번째 수업이죠. 열 번째 강의는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. 뭐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. 결과부터 볼까요?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총 이게 한 40장 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겁니다.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얘기들 중에 쓸모있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버클리 대학 수업의 특징이 좀 쓸데없는 말이 많은데 이거 우리 다 공부했었던 거죠. 어떻게 했었나요? 여기서 다 처음에 다 제로잖아요. 다 제로인 상황에서 100을 부딪혀보는 거예요. 부딪혀보다 튕겨 나오죠. 튕겨 나오면은 처음에 왼쪽을 부딪혔다가 튕겨 나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이렇게 코스트가 -0.02 라고 가정합시다. 그러면은 한번 튕겨 나올 때마다 여기는 -0.02가 되겠죠.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은 이거 셋 중에 하나죠. 그럼 또 밑으로 한번 튕겨 보는 거죠. 튕겨 보면은 다시 튕겨 나와서 여기서는 -0.02가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봅니다.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죠. 그럼 제로입니다. 그럼 제로, 제로, -0.2, -0.02 이렇게 두 개가 있고,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 와 있는 거죠. 여기는 다 0, 0, 0, 0, 0입니다. 여기서도 가보는 거죠. 위로 한번 가봅니다. 가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100에서 튕겨서 다시 1이 치되죠. 근데 코스트는 발생하잖아요. 따라서 여기가 -0.02가 될 거고, 다시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.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가 저 업데이트가 되고,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, 높은 Q 밸류를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움직여 나가다 보면 결국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?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있지 모르니까 제가 이 에피소드는 별도로 하나의 에피소드로 뽑아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.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슬라이더들을 거쳐가면서 공부를 합니다.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의 관계,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뭐 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직접 코드로 작성해 볼 것도 있어요. 이걸 크롤러 학습을 통해서 얘가 앞으로 기억할 수 있는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. 그 실습 시간에서 다룰 내용이고, 어쨌거나 Reinforcement Learning 자체는 굉장히 이게 인공지능 AI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Reinforcement Learning과 그리고 Recurrent Learning이죠.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,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도인데 Recurrent Learning과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본질적으로 Fully Connected Network의 일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? 우리 그걸 공부를 했었나요? 아, 안 했구나. 죄송합니다. 이 수업이 스탠퍼드 CS231N 수업 이전에 지금 진행하는 거죠. 그럼 나중에 이 수업 다음 수업이 스탠퍼드의 CS231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Reinforcement Learning이고, Reinforcement Learning의 핵심은 바로 이 그림 한 장, Q-Learning이라고 하는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고, 이거는 제가 별도의 에피소드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 이렇게 모델 베이스드 러닝과 그리고 모델 프리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 개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. 어떤 게 모델 베이스고 어떤 게 모델 프리냐는 건데, 이걸 뭐 굳이 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. 이런 게 있구나. 그냥 한번 듣고 한번 이해하고 그냥 한번 지나치면 되는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자체도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누고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단계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지나가면 됩니다. 쉽게 말해서 패시브는 주어진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지 플랜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게 패시브고, 액티브는 플랜을 수정해가면서 학습해가는 게 이제 액티브인데, 이걸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면 이해가 안 될 거고 나중에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패시브와 액티브를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.
지금은 당직 이런 게 있구나. 이런 개념, 다이렉트 이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런 개념들을 하고 샘플이 있으니까 이 샘플 이그잼플 통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리인포스먼트 이제 10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에피소드 한 3개나 4개 정도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점은 결국 종착 지역은 여기입니다. Q-Learning 알고리즘. 우리가 이미 다 이해를 했던 부분이죠.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Q-Learning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슬라이드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려고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. 읽어보시고 굳이 지금 좀 이번 수업도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좀 지금 단계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공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수식에서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 10장 Reinforcement Learning 주요한 에피소드 몇 개를 뽑아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